왔어? 금산까지 따라간대요. 밤중에나 들어올 거예요. 아유, 왜? 왜는 왜겠어요. 금산까지 가자 하시니까 따라갔겠죠.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내 팔자는 어떻게 된 게 무릎 꿇으려고 태어난 팔자인가. 구운 소리 하지 마라. 한 분 남아 계시는 그래. 어? 시장이에요? 아직 괜찮아. 풋고추 있어? 예. 고추 한 점 붙여. 예. 이거 해결한 게 없니? 이거 누르고요. 이걸로 이렇게 시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다 써있잖아요. 머리 썩게나 더 알고 싶지 않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커지니까. 얘 너 네 방 탄불 갈았니? 네. 네 방 탄불은 네가 갈어. 연 네. 힘들다. 네. 고추가 이렇게 빠당빠당해요? 소가죽 같아. 채소가 어디 옛날 채소 같니? 고추전 저도 할 줄 아는데요, 어머니. 놔둬라. 바보 아닌다며 살림은 시간 지나면 누구도 할 줄 알아지는 거. 저 마늘이나 두 쪽 가서 쪄놓고 저기 후추, 깨소금, 참기름병 내놓고. 얘 너 들어가. 멀리적거려. 아버지한테 혼나요. 부엌이나 널리 들어가. 저기라도 좀 주물러드려. 네. 두부 부치려고 쓸어놨던 건 내일 아침에 국 끓일 때 쓰고. 네. 여자가 할 일이 없으면은 다소곳이 앉아서 마음의 양식을 독소나 할 것이지. 아버지. 뭐야?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뭐 왜? 어깨 주물러 드리려고요. 일 없다. 네. 영웅은 잘 들어가냐? 네. 그럼 너 어디 이 말 한번 옮겨봐. 네? 이 세상에 행복한 인간, 불행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하늘이 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 그건 너무 길겠다. 우선 먼저 거부터 옮겨봐. 아버지. 왜? 못하는 게야? 그만한 말이 될 것 같음. 제가 왜 학원에 다니겠어요? 못하니까 다니는 거죠. 한 몇 달을 댕겼는데 그것도 못해? 학원비는 뭐하러 갖다 바치는 거야, 쓸데없이? 아버님. 뭐냐? 저녁 전에 시장하실 것 같으면 약식 조금. 그동안 갖다 바친 학원비 영수증 갖고 와봐, 어디. 어서!